Nice Game TV.자, 계속해서 LCS 북미 플레이오프 2일차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결승 두 경기는 모두 종료가 됐고 현재 5위 결정전 남았는데 디그니터스와 팀코스트의 경기 일단은 예 맨해튼 BC 연결해서 이 선수들 어떤 식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lmost anti-synergy because Graves and Annie want to pile in, whereas Neely wants to throw spears and kite back. And every time they go to kite back, 아 예, 아, 네, 빠르게 먼저 뱀픽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바로 한번 뱀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블랑 라이즈 소라카까지 벤이 되고 카딕스가 이어서 벤이 됩니다. 벤카드가 굉장히 빠르게 벤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디그니타스 쪽에서 정글 카드들을 다 남기고 있죠. 이렇게 되면 코스트 쪽에서 고민되는 게 분명히 상대가 정글 카드들을 날리고 있고 지금 남은 하나의 PMP 가지고 정글을 완전 견제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자, 잭스까지 그렇죠. 정글을 좀 많이 풀렸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라인 쪽에 거슬리는 거 하나 잘라서 그냥 이 라인이고 저 라인이고 그래도 저쪽이 뭔가 하나 골라가도 우리 쪽이 골라갈 게 네. 있다. 그런 식으로 남기는 게 낫죠. 지금 상단 자막이 지금 디그니타스가 블루고요. 그리고 퍼플이 팀코스트입니다. 확실히 이제 지금 LCS가 새벽 4시에 시작이 되고 현재 아침 9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좀 지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팀 이제 진영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자막 수속 됐네요. 자, 미드 디그니터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라인에 이제 핵심적인 카드가 되는 챔피언들이 다 풀려있기 때문에 디그니타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죠. 아 그런데 결국 루시안을 선택하네요. 루시안. 루시안이 최근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게 루시안이랑 원딜 자체가 사실 그레이브즈도 버프를 받긴 했습니다만 루시안 자체가 딜링이 너무 안정적이고 특히나 원거리 장거리에 견제가 가능한 궁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순간 딜을 순간적인 스킬과 평타 조합을 이용한 순간 폭딜 가능하다는 점 그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팔방민이라 불리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로서의 루시안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일 거고요. 자, 지온 스플라타는 리븐을 보입니다. 캐리 형적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스래시 그, 예 앨리스 루시안을 뺏겼으면은 스래시라도 가져와야죠. 네. 스래시가 풀렸는데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상대 팀이 가져가려면 루시안 스래시 정말 좋은 챔피언들 위주로 이제 바텀 듀오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일단 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럼즈 선수의 리신 이 선수의 리신은 이제 뭐 리신이 이것저것 패치도 되고 테크닉도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달겠습니다만 리신은 할 때도 리신은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일단은 리신을 락인을 했고요. 이어서 그리고 스카. 지금 르블랑과 니달리가 잘려 있죠. 특히나 소그라카까지. 자, 레오나를 가져가네요. 미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숨겨볼 생각인 것 같고요. 레오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쓰레쉬가 나왔다면 레오나만큼 무난한 챔피언이 없죠. 이제 사람들 말로는 흔히 말하는 게 레오나가 천공의 금을 쓰고 들어가면은 쓰레쉬가 사슬 채찍으로 밀어내면은 할 게 없다 네.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당장 그 한 방을 밀어낼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뭐 여명의 방패와 이제 흑점 폭발 같은 스킬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특히나 레오나 같은 경우는 CC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쓰레쉬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밍 가서 킬 따는 데는 더 특화되어 있고요. 그렇기 자. 때문에 결코 레오나가 쓰레쉬 상대로 불리한 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렐리아와 코르키를 가져가니까 디그니타스가 일단 카서스 락인 됐고 네, 녹턴까지 가져가. 오? 그럼 탑 리신인가요? 이거는 네. 탑 리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까지 가져갔습니다. 쉽터. 예, 이렇게 되면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녹턴에 예, 카서스도 있고 뭐 이렐리아, 코르키, 아리 뭐 한동안 안 보이는 친구들 다 튀어나왔네요. 그렇죠. 자, 간만에 이제 얼굴들을 비추는 챔피언들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뭐 타빌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종종 등장을 하면서 윅디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저조한 승률을 보였던 챔피언이거든요. 이 챔피언의 이번에는 리신을 상대를 합니다. 야, 그리고 이것도 디그니타스 하면 굉장히 오래된 팀이기 때문에 그리운 글로벌 조합 골라주니까는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그러면서 일단 선수들 모두 네, 챔피언을 가져갔고요.
탑은 역시 이번에도 예, 순간이동과 전멸을 꺼내들면서 확실히 탑에서는 순간이동이 최고다라는 걸 보여줬고, 카서스가 탈진을 들었고, 이 반면에 아리 같은 경우에는 점화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 순간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이제 그 순간이동이 버프 패치가 되면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나오기 시작하던, 이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순간이동이 지금 현재 탑 솔로들 메타의 핵심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레넥톤 같은 예, 특히나 레넥톤 같은 경우는 뭐 라인전에 가지는 강함이 정점이기 때문에 점화를 계속해서 드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챔피언들이 순간이동을 이용한 운영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뭐 바텀은 이제 뭐 투일이 대세다 보니까 양팀 모두 투일을 들고 나왔고요. 시청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 디그니타스의 승리를 예측하는 분들이 약 7할이 넘거든요. 과연 경기는 예, 시청자 예상대로 흘러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S 북미 플레이오프 2일차 5위 결정전 예, 첫 번째 세트입니다. 디그니타스가 블루, 예, 맞서는 퍼플에는 틴코스트입니다. 일단 양쪽 서포터들 아이템이 갈린 게 눈에 띄죠. 아무래도 이제 스래시가 루비 수정을 가준 것은 루비 시야석이 여전히 이제 가격이 싸졌을 때 사람들 말로는 지금 이제 루비 가고 첫 기한에 시야석 뽑아버리고 시야 장악하면 된다 그런 말이 있다가도, 이거 상대방이 도란 방패 들고 오면은 딜교가 안 된다, 뭐 상대방이 맞돈탱 가면은 시야석 가는 거랑 별로 차이도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갔습니다만,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시야석 쪽 트리를 선택해 줬네요. 반대로 레오나 같은 경우는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게, 레오나가 분명히 쓰레시 상대로 할 만하긴 합니다만 결국 초반에 받는 견제는 버텨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유물 쪽을 선택해 준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디코스 선수들을 그리고 디게이타스 선수들 모두 한 곳에 뭉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서로 뭉쳐있긴 합니다만 서로 완전히 가는 길이 갈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이제 버프 뺏고 라인 스왑하는 운영으로 돼버렸죠. 네, 거의 그걸로 이제 고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주치면 굉장히 재밌겠습니다만 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죠, 예. 마주치는 거는 감히 상상도 없을 것 같고요. 만나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버프를 가져갈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리 카소스 라인전인데 이런 라인전을 대체 얼마만에 보는지 모르겠네요. 한창 둘이 날뛸 때는 정말 자주 나왔는데, 그렇죠, 그 시절에는 막 아리가 6렙 찍었는데 이제 9렙 되기 전까지 카서스가 한 번도 안 죽으면 우리 아리 뭐하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는 아리가 너무 너프를 그렇죠. 받아서 예,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뭐 킬 못 따도 아리니까 못 그렇죠. 따는구나 예, 예. 아리 왜 했냐 이 얘기가 먼저 나오죠. 왜 그리고 이거 아리 이러면 나오는 거죠. 이러면 아리 예. 왜 했냐 왜 했을까요? 자, 일단은 예, 황폐화를 좀 맞으면서 체력이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예, 어디까지나 솔로 랭크 얘기였고요. 그렇죠. 팀 게임에서 그랬다가는 예. 그래서 닌텐도 DX와 지온 스파르탄 역시 탑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 타와 같이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라인업 운영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예전 같은 경우면은 막 레드버프 챙기고 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사실 이 타이밍에 레드버프 챙겨봐야 아무 이득이 없어요. 아무 이득 없으니까 뭐 레드버프는 킵해두고 빠르게 라인 미는 거. 근데 사실 이런 상대방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결국 안 하는 쪽은 밀리거든요. 그렇죠. 결국 따라할 수밖에 없고 둘 다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계속 생각됩니다. 내가 이거 레드 먹으면 또 쟤들이 또 이거 하면은 지잖아. 마치 예전에 이제 도란방패 서포터들이 무섭고 도란방패 가듯이 상대방이 할 거 뻔하니까 나도 해야 돼. 양쪽 다 이런 마인드 이거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먼저 디게이타스가 2차 파워까지 당도를 해서 왜 이런 메타를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원성 가득한 팬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이게 가장 현재 이 메타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더 깊게 가느냐? 자, 일단은 깊게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팀 코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간단하게 밀어주고요. 뭐 여기서 선택지가 있다면은 사실 바텀 뷰가 지금 아직 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초반 3분대 드래곤 맛을 보냐 안 보냐인데,
진짜 뭉쳐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타워 깨고 이제 이까시브로 용화로 갑니다. 그 특히나 또 조합이 녹턴 레오나 리신이라 용은 용상대로 이제 탱킹도 탱킹이고 딜도 딜이고 둘 다 되거든요. 물론 초반에 먹는 용이 좀 값이 싸졌다고 합니다만 뭐 뒤에서 카소스가 백업도 오고 가져가면 이득이죠. 이게 이제 바텀 라인에 밀고 있는 팀의 어떤 특권이죠. 이렇게 되면은 150골도 빠르게 챙겨가고요. 깨알같이 혈사병과 수치가 같네요. 그리고 쓰레쉬 로밍 갑니다만 사실 연계될 부분도 없고 이동 속도도 좀 부족했죠. 일단은 스카라는 역시 뒤에서 느긋하게 루페를 통해서 CS 파밍하는 모습.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서로의 이제 탑솔러들이나 바텀 라이너들을 밀린 라인으로 보내서 키운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 여기서 변수가 되는 거는 양쪽 미드라이너가 6레벨이 됐을 때입니다. 카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무기로 다른 라인에 간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인에 부족한 거 약간의 딜링을 커버해 줄 수 있고요. 반대로 아리 같은 경우는 카서스를 따기에 정말 좋은 챔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 미드라이너들이 6레벨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분기점이 갈릴 것 같거든요.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미드라이너들끼리의 궁극기 싸움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렐리아가 굉장히 CS 잘 챙겼죠? 24개. 아직까지 리신은 내려오는 미니언 웨이브 없다 보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전멸 빠졌나요? 전멸이 빠졌죠. 아직 6레벨이 안 된 상황이라. 그리고 역시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오나가 상대적으로 쓰레쉬에 비해 로밍이 강하다는 점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 쓰레쉬 같은 경우는 로밍에 오래 지체하지 못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미니언이 죽으면 영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순간 바로 돌파하지 않으면은 들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눈타겟팅 CC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적중률에도 문제가 좀 있고요. 반대로 레오나 같은 경우 전식으로 확전에 찌를 경우에는 상대방이 확실하게 전멸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오나가 쓰레쉬 상대로 게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할만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제 크루저의 파밍 타임인데요. 이렐리아의 저 CS 36개만큼은 못 먹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먹는 CS에는 적어도 손실이 없어야 돼요. 이거 이렐리아 지금 뒤로 오죠? 자, 키위키드까지. 네, 이거 일단 전멸로 전멸 피하고 스턴. 하지만 고치 레오나 대신 여기서 키위키드가 맞아주면서 그런데 회복 저마틱 모자라나요? 모자랐어요. 살아남았어요 키위키드. 이거 정말 회복 패치가 가져오는 저 변수가 이게 점화를 들면 거의 바보가 되는 식으로 패치가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드라이너들 보면은 미드도 아예 탈진을 들거나 아니면은 힐 회복을 들어주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가 점화를 들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히 암살에서 힘을 받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점화가 없으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긴 하는데 회복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한동안 리신은 부족했던 CS 챙겨주고요. 이렐리아와의 CS 차이를 좀 좁혀놨습니다. 그거는 이렐리아까지 온다는 얘기는 상대방 루시안이 탑 쪽에 보이니까 그 틈 타서 기가 막히게 바텀 타워 쪽에 압박을 주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지온 스파르탄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팀코스트 뭐 압박을 줄 생각이면은 스킬까지 써서 빠르게 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3명이 미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키위키드가 대기하고 있고 크루저 역시 합류. 근데 지금 키위키드 선수가 레벨이 3레벨이라 물론 핵심적인 스킬은 다 갖춰졌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상대편 레벨링에 그러니까 비하면 뒤에서도 백업을 와주네요. 자, 순식간에 바텀 라인에 8개의 챔피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록턴 6레벨 됐고요. 이러면은 상대방 녹턴 6레벨 된 거 체크했기 때문에 팀커스트 쪽도 뒤로 빠져주는 게 좋고 빠져주네요. 상대편에게 이제 정글러가 궁극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자마자 미드로 이동을 합니다. 아이머 큐티파이는 잠시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무빙을 보이다가 탑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드 압박을 할 기회가 생겼고 사실 저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잠깐 기회가 났습니다만 결국 카서스가 오면은 밀 수가 없죠.
이제 현재 시간 9시 28분째 지나가고 있는데, 네, 아침이다 보니까, 예, 시청자분들이 잠이 덜 깬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초반에 빠르게 드래곤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음 용이 결국 분기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양쪽 다 지금 뭐 이렇다 할 치명타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용을 가져갔고 한쪽은 용을 뺏겼어요. 그 말은 용 뺏긴 쪽에서 다음 용은 절대 죽이 싫을 겁니다. 물리할 게 없는데 이 용을 굳이 죽일 필요는 절대로 없거든요. 자, 일단 스카라가 블루버프까지 두른 상태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CS를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야, 근데 아리도 역시, 예, 카소스하고 이제 비슷한 CS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팅을 좀 이제 즐겁게 하는 쪽이 좋을 텐데, 자꾸 이제 심한 말들을 하시면은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채팅창을 얼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예, 할 말 못할 말 이제 가리는 어느 정도의 판단력은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아리가 그 너프가 좀 치명적이게 작용한다는 부분은 사실 구슬 던지면서 파밍하는 데는 별로 큰 영향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W 스킬인 여불이 중첩으로 맞았을 때의 데미지 감소를 너무 크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당장 파밍하는 데는 별로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암살하러 갔을 때 옛날에 그 데미지가 안 나오는 게 확실하게 체감이 돼요. 네. 그때에 썼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니. 그게 약간 적응이 안 되면은, 예, 원코메이다 싶어서 들어갔다가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욕 먹을 거면은 빠르게 시도해야죠. 상대방이 카서스가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정말 잘 해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신이 뒤에 탈 수 있고 녹턴이 불코가 들어갔어요. 아하, 이거 데이드림이는 이거는... 제대로 불코 뜯어버리면서 아이머 큐틱파이가 일단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갔습니다. 아, 이거는 스레쉬가 아직 6레벨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커트하는데 좋았고요. 그런데 자, 탈진 걸린 상태에서 딜 일단 퍼스트 마무리되고요. 그런데 진홍콕! 자, 여기서 일단 니테드넥스는 살아놓고 그 이후에 달려가고 있는 크럼즈! 하지만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격은, 예, 들어가지 못하네요. 일단은 방금 이제 진홍콕이 굉장히 좋았는데 추가적인 추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이제 탈진 정말 카서스가 들어준 거 좋았습니다만 결국에는 딜이 다 들어온 다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텼다면은 카서스에 따라서 얘기가 달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아리가 한 건 한 거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예, 처음에 이제 뭐 스레쉬 먼저 잘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나중에 되면서 미드 타워 깨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드 타워가 깨졌으면은 카서스가 분명히 사거리가 이제 Q 스킬의 사거리가 길어서 파밍하기 수월한 건 맞습니다만 미드 타워가 깨진다는 얘기는 시야 장악 서포터가 해줄 수 있는 시야 장악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아리가 숨을 수 있고 날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슈퍼 선수의 아리가 이제 탄력을 받게 되겠죠. 자, 이제 미드를 먼저 미인 티코스가 라인 정리하고 있는데 디기타스가 한번 역으로 낚시 한번 해보는 듯한 움직임. 스카라까지. 네, 이제 이거는 한 명이 있으면 한번 들어갈 뿐만 했는데 다 모여 다녀서 네 명이나 있어요. 잠시만, 핑이 블루 근처 쪽으로 찍히는데요. 이거는 코르키까지 빨리 합류를 해야겠죠. 만약에 정말로 블루를 들어갈 생각이라면은. 지금 블루 들어가면 괜찮은 게 아리 같은 경우는 혼령 진주가 거의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홍곡은 아직 쿨타임이에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아 그런데 코르키가 멀어서 그냥 좀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강타를 네. 예. 활용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크럼즈. 자, 그러면서 뭐 방금 약간 재치 있는 플레이였나요? 그 네. 렌즈로 지금 지우려고 했는데 와드가 사라졌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사라졌고. 그래서 블루 자신의 블루 버프는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는 팀코스입니다. 일단은 당장 뭐 누굴 보내도 카서스의 파밍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드라이너와 원거리 딜러가 서로 반복이 나면서 미드를 커버해 주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결국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팀 디그니타스는 지금 당장 싸울 생각 없을 겁니다. 결국 글로벌 궁극기가 돌아와야 그제서야 싸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커스트 쪽은 계속해서 끌려다닐 바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멤버가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세 명씩 나눠줘서 운영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똑같이 교환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3명, 2명씩 나눠줘서 운영하는 거. 네, 슈터가 탑 2차를 때 지키기 위해서 와봅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그 스킬샷만 안 맞으면 됩니다. 네. 전지만 딜타스도 미드 쪽으로 돌아주고 그런데 일단 이 미드 1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깨줘야 되는 건 맞는데 바텀 2차 깨지고 지금 먹재기 앞쪽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멤버들이 빠져줘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라인 상황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디기타스 뒤로 이거 혹시 쌈싸먹는 운영을 한다면 정말 좋습니다만 이거 시야가 없어서 네 이제 이거 제거하러 내려가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디고스트 자 이러면서 디그니타스 선수들이 미드 쪽에 내려오는 라인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카서스가 빠르게 코어템이 나왔고요. 반대로 아리 같은 경우는 신발 쪽을 먼저 투자하느라 이제 핵심적인 아이템인 죽음 불꽃 소나기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카서스가 당장 아리한테 암살당할 위협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그 말은 뭐 스카라 선수가 계속해서 안정적이 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안정적으로 클 수 있을 때 무난하게 CS 파밍하면서 이 CS 파밍력으로 이제 뭐가 새로운 아이템을 또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카서스가 픽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분명히 글로벌 궁극기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아요. 파밍도 잘 되고 뭐 상대방 막을 수 있는 장벽도 하나 칠 수 있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는 처음에 따이 시작했을 때는 정말 한없이 망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템이 조금 핵심적인 아이템 몇 개 늦어지면은 뭐 굳이 따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받는 압박이 한타 때문에 한타 때 하는 게 없어지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템 계속해서 뜨기 시작하면은 카서스 못 쓸 이유 전혀 없죠. 그대로 지금 목턴 같은 경우도 야생의 섬광이 이미 나왔고요. 지금 확실히 팀 딩니타스 쪽이 글로리 역차도 4000골드 가까이 벌리고 있고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멤버들이 성장이 빠릅니다. 크럼즈 같은 경우에는 90개의 CS, 거의 라이너에 가까운 CS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야 될 게 녹턴 같은 경우가 소규모 광역딜에 약간 특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리신 같은 경우도 굶주린 히드라가 나왔고 특히나 카서스의 장판 같은 경우는 광역딜의 정점입니다. 이 말은 한타 버렸을 때 팀 코스트 쪽이 잠깐 뭉쳐 싸운다면 정말 예기치 못한 대참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용 타이밍 오니까는 앞쪽에 대기해 주고요. 자, 지온 스파르탄. 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게 지온 스파르탄 선수가 순간이동이 안 돌아왔거든요. 용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당장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용을 깔끔하게 줄 생각을 해야겠죠? 괜히 어정쩡하게 지금 예 이렐리아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예 지키겠다고 이제 무리하게 앞으로 나가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도마뱀 장로를 가운데든 분명히 지금 교전하고 있는데 아 이렐리아가 먹었어요. 어우 저 도마뱀 장로 먹은 이렐리아 보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플레임 선수 네, 데뷔하던 시절 생각나네요. 그래서 팀코스트가 용을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양쪽 오는데 변수가 될 만한 게 이릴리아가 레드버프가 있거든요. 그리고 녹턴 발산했습니다. 아 광역딜 너무 세요. 아 이거 광역딜 너무 잘 들어갔죠. 이거 둘이 아, 이거 싸우기도 전에 그냥 하지만 뒤에서 아리가 암살. 뒤에서 아리가 암살. 퇴진 걸렸습니다. 하지만 암살했고. 앞쪽에서 대참사가 진원고. 일어났네요. 진원곡은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결국 아리가 암살해줬습니다만 앞쪽에 순간적으로 들어간 광역딜 때문에 두 멤버가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는 예. 결국 용도 뺏기고 킬도 결국 2대1 교환이니까는 당연히 딩타스 쪽이 이득이고요. 자, 이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양이모 파이가 공격에 써가면서 예, 체력을 많이 뺀 상황. 그 위즈 퓨진이 속절없이 잡혔고 그 전에 예, 탈진 걸린 아리입니다만은 그래도 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카서스를 끊어냈고요. 자, 일단 용 역시 무난하게 딩타스가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제 죽음 불꽃 소나기가 나온 그 아리의 파괴력이 확실히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거 지금
지금 순간 이동 탄조 이렐리아 뒤에서 오고 있어요. 카서스 거리 멀고 지는 거 없거든요. 꺼줄 수 있는 불도 없어요. 일단 아이고키트파이가 그냥 뒤로 도망치고 키키드가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키키드 선수 판단이 좋았는데 맞점멸. 이거는 방금 지온 스파르탄 선수의 칼라일 제도의 범위가 나왔다면 레드오프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겠는데 거리가 약간 애매해서 맞점멸할 틈이 나왔죠. 네. 뭐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아리가 분명히 지금 보여준 모습이 확실하게 한 명의 적의 한명 멤버를 끊어낼 수 있는 방향.